이제 좀 있으면 바이오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어제장에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국내 증시에서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해당 바이오 올림픽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주목해볼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리포트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라파스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라파스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었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마이크로 니들 기술을 기반으로 화장품이나 의약품 패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마이크로 니들은 아주 얇고 작은 바늘을 피부에 침투시켜서 고통 없이 약품을 피부 안까지 전달하는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특히 올해 1분기는 이 산리실산을 기반으로 한 여드름 치료제 패치가 미국에서는 일반 의약품 OTC 승인을 받아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부터 미국향 매출이 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마이크로 니들 사업을 시작한 라파스 같은 경우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기술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황이고요. 해당 기술은 오는 33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마이크로 니들 시장 규모도 계속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다음 지표를 통해서 시장 전망성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연평균 지속적으로 7% 이상의 상승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8조 원 규모지만 오는 30년까지는 12조 원으로 대거 커질 것으로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또 여기에 JP모건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이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데 라파스 같은 경우는 기존의 비만 치료제의 현재 제형 변경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는 모두 주사 타입이지만 이 라파스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기술을 살려서 이 비만 치료제를 마이크로 니들 패치 제형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죠. 이 주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수요층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성공 여부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장기적인 모멘텀과 함께 주가는 아직까지도 바닥권에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주진 않았지만 앞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고 있습니다.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을지 가격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라파스 전장에 3% 오름세 보였습니다. 19,500원 선에 맞췄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추가적으로 2%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19,89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다임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까지의 실적은 사실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로열티 매출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하죠. 일단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34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11% 하락으로 전환이 됐었고 영업 손실도 13억 원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매출 비중 같은 경우는 26% 정도고 수출 비중이 훨씬 더 큰 기업인데요. 이 수출 같은 경우는 73%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3분기의 실적 부진 원인으로는 작년 4분기 일회성 마일스톤에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앞으로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자국 경부암 LBC 시장의 침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LBC라는 것은 액상세포 검사를 의미를 하는데 조직검사와 비교했을 때 편리성이 상당히 좋고 또 정확도도 90% 이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출시는 유럽 쪽에서 내년 하반기 기대가 되고 있고요. 북미 시장은 25년도 상반기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5년 미국 출시 이후에는 200억 원 이상의 로열티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이 증권사에서는 구체적인 목표 주가를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의 주가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장에 1%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51,300원 선에 마쳤네요.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